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감사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입니다. 애초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 정부를 통계 조작으로 올감해 검찰의 마수에 넘겨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강한 의지만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감사원은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간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입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천병을 자처하는 감사원답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입니까?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통계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특수통 검사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통상적인 업무 절차를 끝내 조작으로 몰았습니다.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 공작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잊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감사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전 정부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